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연비가 좋은 차량을 찾는다면 바로 이 차량입니다. 리터당 고속연비 무려 리터당 20km까지 나오고 있는 너무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독일 명품 브랜드 차량이 정말 가성비 넘치고 내구성 넘치고 연비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 바로 BMW사의 1시리즈 118D 스포츠 등급 차량 준비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중고차 시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을 바로 돈 버는 차량 로 합니다. 바로 리터당 고속연비 20km까지 나오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불경기인 만큼 정말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바로 준비한번 해봤는데요. 거기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하지만 전 차주분께서 겨울 타이어, 윈터 타이어 4짝을 추가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전부 드린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90%까지 남았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하나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8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BMW 1시리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1시리즈 118D 스포츠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5천km 주행된 차량 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위생 이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펜더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더해주고 있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엔젤아이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BMW 차량만의 장점인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옆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치백 차량이지만 어느 정도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당연히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트렁크 실내 공간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1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딜러인 제가 봐도 가성비가 너무나 넘치는 차량인데요. 차량 관리도 너무나 잘 됐지만 연비까지 좋고 가성비 좋고 내구성까지 좋은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대시보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145,696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편 보시게 되면 리밋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스탑과 스마트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 셔틀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해치백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작은 수납 공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나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정말 최고의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BMW 1시리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1시리즈 118D 스포츠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5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의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 핸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같이 기름값이 정말 비싼 시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돈을 버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비가 무려 리터당 고속연비 20km까지 나오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후유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1,000만원도 안 되는 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BMW 1시리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